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의 군사거점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성명을 통해 기바티 여단이 이끄는 보병 전차 부대가 하마스 자발리아 대대가 사용하는 자발리아 시설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지하터널과 로켓 발사대, 무기 저장구가 포함된다고 IDF는 설명했습니다. IDF는 이스라엘군이 시설 인근에서 하마스와 교전을 벌여 테러리스트 50명을 사살했으며 공군은 지역 시설과 다른 요원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이번 공격에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 수용소 공급을 통해 하마스 최고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자발리아 수용소는 가자지구의 8개 난민 캠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인데요. IDF는 얼마 전 ISA의 정보에 따라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하마스 중앙 자발리아 대대 사령관 이브라힘 비아리를 사살했다며 비아리는 지난 7일 누쿠바 테러 조직원들을 이스라엘에 파견해 살인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한 책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공습이 이뤄진 시간대에 자발리아에 있었던 지휘관은 없었다며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IDF는 현장을 장악한 후 터널과 무기 저장구 입구를 찾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시설에서 중요한 정보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최전선 방어선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 IDF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사전 계획, 정확한 정보, 육해공 합동 공격을 통해 우리 군대는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하마스의 최전선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책임자인 마이클 호로위치는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 가자 중심부를 짧게 급습한 뒤 후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거점을 포위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은 이미 공중폭격을 받은 지역에 지상군을 등장시켜 길을 터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